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스토커즈 구독자님들을 위한 특별 파격 세일 아이러니 포르노와 함께 하는데요. 저번 비건 스웨이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셔서 만족스러워 하시던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러니 포르노의 비건 레더 겨울 아우터 제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할인된 가격이 마음에 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60에서 70% 정도 때려주셨거든요. 아니면 안 한다고 했어. 그래서 혹시나 구독자분들 중 아우터에 좀 큰돈 투자하시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휘뚤된 아우터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제품 비건 레더 숏 패딩. 오늘 소개하는 모든 제품들은 동일한 원단감이 사용된 비건 레더예요. 그리고 각 아우터마다 동일한 두 가지 컬러로 블랙 아이보리로 진행됩니다. 비건 레더 하면 특유의 그 산티나는 광택감이 있는데 제가 이걸 진행하기 전에 제품을 먼저 보내달라 그리고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했어요. 받아봤는데 광택감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매트하고 좀 쫀득한 편이라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비건 레더가 좀 까다롭거든요. 산티 낫잖아? 에이씨 안 해. 에코솜을 사용한 패딩이라서 이거 하나만 입고 한겨울까지 버틸 수 있어요 라고 할 순 없어요. 하지만 레이어링 가능하시고 아직 좀 젊으신 분들께서는 이걸로도 겨울나기 가능하시더라고요. 이 제품은 굉장히 미니멀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가격이 오메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스타일이고 볼록볼록 섹션이 안 나던진 스타일이라서 제가 좋아해요. 그리고 목이 좀 추우면 전체적으로 추운데 하이넥 제품으로 나와서 스카프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매 쪽 밴딩 처리도 깔끔하게 돼 있었고요. 양쪽엔 오픈 포켓이 안쪽으로 이너 포켓 그리고 투웨이 지퍼가 가능합니다. 품은 넉넉하되 총장은 좀 짧게 나온 트렌디한 실루엣인데 여러분들께서 미니멀 룩을 지향하신다면 겨울에 이런 패딩 비건 레더 제품도 특이하게 이쁘더라고요. 이걸 입으시고 얼죽코도 있지만 얼죽가도 있다 한번 보여주세요. 아직 괜찮으신 분들 계시죠? 사이즈 비교를 위해 두 사이즈를 두 모델에게 입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니멀 깔끔 단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옷장과 매칭하시기 쉬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슬랙스랑 활용하셔도 좋고 데님과 활용하셔도 이쁘더라고요. 자, 다음은 비건 레더 마원. 원단감과 충전재는 앞서 보신 제품과 동일하고 컬러웨이 또한 마찬가지로 블랙 아이보리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그 마원 디자인이에요. 하지만 비건 레더로 되어 있는 거. 옆쪽을 보시면 팔의 볼륨감과 커브된 느낌을 살려주는 턱 디테일이 저는 좋더라고요. 소매 밴딩 처리 짱짱하게 되어 있고 양쪽으로는 오픈 포켓, 안쪽으로는 이너 포켓이 하나,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원의 포인트 이 옆쪽으로 조그만 포켓 있고요. 확실히 패딩감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마원이기 때문에 약간 어깨도 넓어 보이고 체형 보완에 좋더라고요. 실루엣적으로 품이 낭낙하고 총장은 짧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실루엣. 이 제품 또한 휘뚜루된 가격이 6만원대여가지고 여러분들 마원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휘뚜루된 가격에 휘뚜루 마원으로 하나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두 모델에게 두 사이즈를 입혀보겠습니다. 비건 레더 마원이라고 해서 코디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평소 마원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데님과 매칭해도 이쁘고 스웨트팬츠랑 매칭해도 이쁘고 그냥 막 입어주세요. 자, 다음은 카라넥 마원. 충전재와 원단감은 동일하고 컬러도 블랙 아이보리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큼지막한 플랫 포켓과 카라넥이 포인트인 마원 디자인. 그리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옆쪽을 보시면 팔쪽 볼륨감을 살려주는 턱 디테일이 있고요. 소매 밴딩도 짱짱하게 들어갔습니다.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고 양쪽에 플랫 포켓, 안쪽으로 이너 포켓이 있고요. 플랫 포켓이 들어가면 전 예민한 게 있어요. 요렇게 손 넣기 힘드니까 요렇게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살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이 제품 디자인은 좀 더 캐주얼한 무드를 평소 선호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두 사이즈 두 모델에게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캐주얼 웨어 데님과 매칭하셔도 좋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좀 어벙한 실루엣의 슬랙스와 스트라이프 니트 같은 거 이렇게 매칭해주시면 Stalkers. 자, 마지막 디자인은 마원 디자인인데 후드가 달려서 나온 거. 동일한 원단과 충전재 사용됐고 컬러도 블랙과 아이보리로 진행됩니다. 다른 점은 후드가 이렇게 탈부착 되게끔 나온다는 거. 블랙에는 블랙 후드가, 아이보리에는 회색 후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갑적인 사정이 괜찮다면 두 개 다 해가지고 이렇게 후드만 바꿔 입어도 개꿀띠?
소매 밴딩 짱짱하게 들어가 있고 양쪽에 오픈 포켓, 안쪽으로 이너 포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마원에 어느 정도 패딩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후드까지 레이어링하고 또 뭘 입기에는 나는 솔직히 좀 뚱뚱해 보여서 싫어요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후드를 마치 라이크 나 레이어링 한 것처럼 이너. 이 제품 또한 휘뚜루 된 가격이 70,000원대.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두 사이즈 두 모델에게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 후드 레이어링 한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안쪽으로 조금 더 두껍게 입어도 덜 뚱뚱해 보이는 맛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캐주얼하게 여러분들이 입을 옷들과 매칭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왠지 그냥 그 한 겹이라도 날씬해 보이면 전 좋더라고요. 이 제품도 휘뚜루용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파격적인 세일을 때려주신 아이러니 푸른 후 쫄라서 미안해요. 세일된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여러분들께서도 현명한 소비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겨울철 아우터들 비싼 거 많잖아요. 이미 사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제일 첫 번째 미니멀 깔끔했던 제품 블랙 제품을 다섯 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가격을 이렇게 팍 꺾어주실 브랜드가 있다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지갑은 소중하니까요. 물론 내 지갑도 소중하고요. 그럼 안녕!